영화 콩스컬 아일랜드엔 거대 고릴라에 희한하게 생긴 파충류, 대왕거미, 그리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대왕 오징어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많은 괴물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을까? 스컬 아일랜드 탐험대 중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s called the Hollow Earth Theory. That there are these massive underground spaces isolated from the surface world. Passageways. Ancient species like what we just saw. 대지 아래 깊숙한 곳에 고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고 외부랑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고대의 존재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서 지하와 지상을 왔다 갔다 한다. 영화 속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냥 재밌게 보고 넘길 일이죠. 그런데 이 지하 세계가 영화 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공동설 신봉자들. 지구 내부는 텅텅 비어있다. 지구 내부에는 온갖 생물들이 살고 있다. 지구 내부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지구 공동설인데요. 중세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에 의해서 처음 주장됐고, 헨리 혜성을 발견한 헨리, 수학자 오일러 등도 이 설을 지지했죠. 물리학자 페도르 네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통째로 용암이 됐고, 그 후에 굳어져서 형성된 것이 바로 지구의 지층. 지층의 온도가 식는 동안 그 안의 물질은 고온의 가스가 됐고, 이 가스는 지층 밖으로 흘러나와 지구 내부에 거대한 공간이 형성됐다. 또 이때 가스 분출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에 거대한 구멍이 형성됐다. 텅텅이들은 남극과 북극에 존재하는 입구를 통해서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텅텅 비어있는 지구 내부에는 75%의 육지, 25%의 바다로 구성돼 있고, 태양과 같은 것들도 있고, 물고기 같은 생명체도 존재한다고 하죠. 공룡이나 매머드처럼 과거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존재들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텅텅이들의 주장이죠. 이 텅텅 비어있는 지구 내부를 직접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올람 얀센이라는 텅텅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곳엔 또 다른 인류가 살고 있고, 그들의 과학기술은 지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또 이곳 주민들의 수명은 무제한인데 대부분 나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600에서 800년까지 산다. 아, 그래요? 또 다른 텅텅론자, 미 해군 제독 리차드 에블린 버드의 주장입니다. 1947년 북극을 탐사하다가 이상한 곳을 발견하게 됐다. 북극에는 있을 리가 없는 푸른 숲과 계곡이 있었고, 거대한 매머드도 있었다. 1956년 남극 탐사에서는 얼음이 얼지 않은 거대한 호수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은빛의 원반형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 이후에 그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의해 50년간 극비 문서 취급받았습니다. 텅텅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드 제독은 남극과 북극의 입구를 통해 지구 내부 세계로 들어갔다 온 것이다. 아, 그래요? 계속되는 텅텅이들의 주장입니다. 북극 해양의 빙산을 조사했더니 바닷물로 구성돼 있어야 될 빙산이 민물로 구성돼 있었다. 이 민물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왔나? 이 민물은 바로 지구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다음, 1968년 11월 나사의 인공위성이 찍은 북극 사진에는 이상한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시꺼멓게 뻥 뚫려 있는 구멍이 있었던 것. 텅텅이들은 이것이 지구 공동설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텅텅이들의 주장, 대폭발 회전운동 원리. 지구는 대폭발 이후에 불덩이가 회전운동을 하면서 탄생한 것이다. 자전할 때의 원심력에 의해 물질이 바깥쪽으로 쏠려가지고 딱딱한 지각을 형성한다. 생성 원리상 가운데가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 흙을 도자기 틀에서 돌리면 속이 빈 도자기가 되는 것도 같은 원리다. 다음 주장, 겨울철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생물들. 겨울철에 오히려 북쪽으로 이동하는 새나 동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동물들은 어째서 추운 겨울에 더 추운 장소로 이동하는 걸까? 또 추운 북극에는 온난한 수역이 존재한다. 텅텅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극 지역 어디선가 온난한 기후를 가진 지역,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 또 다른 주장, 색깔 눈. 북극 지역에는 색깔이 있는 눈이 종종 내린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 결과에서는
눈에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고 알려졌는데요.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이게 어떤 꽃인지 특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텅텅이들은 지상에 있는 꽃이 아니라고 하고 또 북극에 꽃이 있는 것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텅텅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의 질량도 이상합니다. 지구의 질량은 대략 60조 톤. 하지만 60조 톤의 무게는 지구의 속이 꽉 차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지구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이유는 지구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텅텅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줘야겠죠. 일단은 지하세계에 다녀왔다는 올람 얀센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하세계에는 키가 3m 이상이나 되는 거인족이 사는데 이 거인족은 산스크리트어랑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곳에는 20m가 넘는 거대한 코끼리도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믿기는 어렵겠죠. 수명을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것도 믿기 힘든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지구 멘틀 안에 인류보다 더 지능이 높은 종족이 있다 라고 밝혔는데 해당 계정은 본인의 계정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음모설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작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버드 제독의 주장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봤다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하는 수밖에요. 그렇다면 북극 바다의 빙하는 어째서 담수로 되어 있을까? 원래 바닷물을 얼리면 담수가 됩니다. 물과 염분이 얼는 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물이 먼저 얼고 염분이 그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빙산은 순수한 물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콜라포 같은 거를 얼려 먹었는데 처음에는 달달하다가 나중에는 얼음만 먹는 듯한 밍밍한 느낌이 들죠. 자, 이게 바로 물과 과즙의 얼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닷물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북극의 통로 사진은 어떻게 된 거냐? 당시의 기상 위성은 지구 곳곳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이어붙여서 북극의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극점이 까맣게 나온 것은 인공위성이 그 부근의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북극의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텅텅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멍의 크기는 2250km.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북극을 탐험했는데 이렇게 큰 구멍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장님이었던 걸까? 자, 그리고 텅 빈 지구 안에는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구멍은 어째서 어둡다고 하는 걸까? 대폭발 회전 운동 원리에 따르면 지구의 지표면이 생겨난 것은 지구의 원심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원심 가속도는 지구 중력 가속도의 3%가량, 지표면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진 않죠. 지구 안쪽으로 가면은 반지름이 줄어드니까 원심력도 약해지고 뭔가를 밀어내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자, 또한 이 가설은 지구 지표면 생성 원리가 도자기 생성 원리하고 같다고 하는데요. 도자기의 속이 빌 수 있는 것은 바깥에서 손을 이용해서 흙을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중력이 이 지표면을 압박해줘야 되는데 지구의 중력 역시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죠. 원심력도 중력도 이 가설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극지방으로 가는 동물들은 왜 그러는 걸까? 바로 북극으로 흘러가는 난류 때문입니다. 바닷물은 해수의 온도차 그리고 염분의 차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열대지역에서 열을 북반구로 보내면 난류는 북쪽의 찬 기운에 의해서 차가워지면서 다시 심해로 가라앉죠. 북대서양 해류의 난류 때문에 북극의 바닷물은 위도가 더 높은데도 따뜻해지고 온난한 기후가 형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북극 동물들은 지하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류를 따라 조금 더 따뜻한 장소로 이동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꽃가루 눈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색깔이 있는 눈은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텅텅이들은 이것이 지하세계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거는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클라미도 모나스 니발리스라고 불리는 녹조류가 만든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극지방 해안가에 널리 퍼져 있는 조류인데 이 클라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안에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무게는 정말로 이들의 주장대로 가벼운 걸까? 지구의 질량은 대략 60조 톤가량, 그리고 지구의 부피는 1조의 3제곱. 자, 이거를 근거로 이러쿵저러쿵 뚝딱뚝딱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구 지각의 부피는 지구 전체 부피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텅텅이들의 주장대로 지각 아래가 비어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각의 밀도는 현재 100배인 600g의 3제곱센치가 됩니다.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고체, 인공원소 하슘의 밀도가 40.7g의 3제곱센치미터거든요. 즉, 지구 내부가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런 기본적인 계산조차 해보지 않은 머리가 텅텅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지구 공동설이 사실이라면은 지각층이 엄청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가 않고 지구 중심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떨어지질 않겠죠. 하지만 지각은 그 정도로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구 내부의 구조는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피파, 에스파, 어쩌고저쩌고 뭐 지진파 가지고 실험한 결과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돼 있다. 자, 이 정도 지식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인터넷이랑 백과사전 조금만 뒤지면 다 나오니까 굳이 설명은 더 안 해도 되겠죠. 과학은 기존 지식에 의심을 품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2017년에는 지구 하부 멘틀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구 내부에 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 누구도 듣질 않았겠죠. 자, 하지만 우리 머가리가 텅텅 비어있는 분들께서 내세우는 지구 텅텅설의 근거는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정말로 몸에 해로운 걸까? 백신을 맞지 않아야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걸까? 다음 콘텐츠는 백신 반대 운동입니다. 아마 다음 콘텐츠도 제 속이 터져나갈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호록!